여보세요?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저기요, 일진 멀티리얼즈요. 일진 머티리얼즈. 네, 매수가와 예. 비중은요? 매수가는요, 6만 5천 원 되고, 예. 네. 그 비중은 10%입니다. 비중 10%다? 예. 홀딩. 좀더 가져가요. 올라와요. 65,000원 이상 넘어오야 넘어올 거니까 홀딩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겁내지 마요. 이미 내가 5만 1,000원 밑으로 떨어진 것도 이미 겪었잖아요. 그쵸? 근데 잘안 무너질 것 같아요.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. 일진 머티리얼즈도. 그래서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. 단기에도 나올 수 있어요. 최근에 수급도 좀잘 들어왔거든요. 어제 같은 경우도 수급이 좀잘 들어오던데. 오늘 또 외국인들 좀 팔긴 해도 기관 연기금이 계속 사주네, 보니까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좀더 홀딩하고요. 지금 약간 이전에, 뭐 제가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얘기라서 이해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.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? 네, 화면 보고 있지. 네, 제가 오늘 추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 앞에 있었던 11월 달의 흐름이 그 지수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지만 우리가 얘가 12월 달올 초에부터 크게 떨어졌다가 내려왔던 부분에서요. 11월 달에 약간 테스트하는 확인적인 흐름에서 좀 약간 돌파성 흐름이 나오려고 했던 흐름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시장이 11월 달에 상승할 때 얘도 동반적으로 좀 회복을 했었다라는 얘기거든요. 근데 이번에 올라오는 거는 그때보다 조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6만 5천 원 넘어가고 이전에 있었던 한 7만 원대 정도. 한 7만 원 정도면 수익이잖아요. 그쵸? 네. 그러니까 오늘 한 춤에 좀 할까, 예. 추매 하지 오늘 마세요. 매수. 왜? 왜? 또 올라온다 그러니까 또 돈이 많으세요? 네, 조금 있어요. 현금이 많아요. 조금 있으면 안 되고. 많아야지. 많아야지 내가 걱정을 안 하고 들고 기다리지. 이 현금이라는 게 담보가 네. 돼주거든. 내가 뭐10% 정도 들고 있는데 15% 샀는데도 내가 한30% 현금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 현금에 담보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좀덜 불안한 거야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금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 사고 나면 이제 아이고 나돈 없네 하면서 또 불안해한다고.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. 그래서 과감한 거에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. 저는 뭐 실적으로 현금 여유가 있다면 한5% 정도는 더 사셔도 돼요.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한 6만 9천 원 정도, 조금 낮게 6만 9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때 오면 수익 잘 실현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한 얼마 가격에 침대를 할까요? 그거 딱히 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적정한 위치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오늘 종가나 그냥 끝날 때쯤 있잖아요. 그런 때 사셔도 될것 같아요. 아시겠죠? 네,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네, 너무 고맙고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